안녕하십니까. 기상청 날씨 해설 윤익상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모레까지 날씨를 간단히 살펴보고 기상 용어 중에서 어눈비와 블랙아이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현재 실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고기압 영향을 받으면서 그 남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영하의 추운 날씨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내일은 남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을 받으면서 뭐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되고 모레는 그 고기압 가장자리에 드는 중부지방은 뭐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지만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기온은 내일 아침에 큰 폭으로 하강한 후에 낮부터 점차 좀 회복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다음은 그 어눈비와 블랙아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정의를 살펴보면, 그 어눈비는 그 액체 상태로 내리던 비가 지표면에 닿거나 물체에 부딪혔을 때 코팅된 모습으로 얼어붙는 현상을 말하고요. 여기 블랙아이스는 이러한 어눈비가 아스팔트 위를 마치 코팅한 것처럼 뒤덮어 도로에 얼음이 없는 건조한 상태로 보이는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. 여기서 블랙아이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얼음은 무색, 투명하지만 아스팔트 색깔, 검은색이 육안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 블랙아이스의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블랙아이스 현상이 있게 되면 운전자가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. 그로 인해서 차량 제어가 어렵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십 중충 추돌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큰 사고로 좀 이어지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도된 그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 사진인데요. 한번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큰 사고로 좀 이어진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. 다음은 그 블랙아이스 어눈비의 발생 조건을 살펴보겠는데요. 발생 조건을 보기 위해서는 연직적인 온도 분포가 중요합니다. 온도 분포에 따라서 뭐 눈과 얼음사라기, 어눈비, 이제 비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어눈비 연직대기를 살펴보시면 700헥토파스칼 부근부터 850헥토파스칼 이하까지는 영상층을 보이게 되고요. 지표 부근에서 얇은 층에 영하층이 나타날 때가 발생 조건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주로 새벽과 아침 사이에 좀 많이 발생하는데요. 이러한 그 연직적인 온도 분포를 보이는 그 기압계를 살펴보면 그 유일하게 온난전선상에서 이런 연직 구조를 보이게 됩니다. 지금까지 어눈비와 블랙아이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. 예보에 그 어눈비로 인한 결빙 예보가 있을 때는 평상시보다 더 안전 운행에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날씨 해설이었습니다.